트랜스폼에 있는 기능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치 앤 타임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피치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트 스케일을 통해서 피치에 정확하게 그 내가 원하는 스케일에 맞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은 에이블튼에서 원래 있어왔던 기능이죠. 곱하기 2, 나누기 2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그냥 일종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이긴 하지만 마디수 자체를 확 줄이거나 늘려버리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 통해서 좀 재밌는 미디 에디터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탭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튜닝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물어보니까 영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왜 이제 생겼냐 생겨서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JUNO 서티파이 트레이너 분께서 아~ 네. 얘기하셨던 네. 네, 생각이 나는데 이제 튜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튜닝 말고도 또 마치 스케일처럼 아주 다양한 튠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튠들을 여기 안에다 이제 넣어놔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이 튠의 소리를 들어보실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놓고 찍어놓고 이 튠에 적용했을 때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튠 혹시 써보셨어요? 저는 제대로 써보진 못했어요. 저도 아직 제대로는 못 써봤는데 이 튠의 기능으로 딱 들어가니까 여기도 와 튠이 이렇게 다양한 튠이 있었어? 라고 할 만큼 부각 튠은 없죠. 부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멋있다. 커스터마이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맥스로 할 수 있던지 뭔가 커스터마이저를 할 수 있어서 튠도 커스터마이저를 넣을 수 있겠죠? 네,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필터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재밌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시태그처럼 내가 원하는 애들을 추릴 수가 있습니다. 솔팅이 가능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베이스, 아날로그 이렇게 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만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옆에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게 정식 명칭이 사운드 시밀러리티 서치 이 친구랑 비슷한 애들을 다 모아줍니다. 그냥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있는데 걔네들이랑 비슷한 거 한번 좀 다 불러 모아서 그 중에 선택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쫙 나온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도 검색하실 때 저희가 이런 거 뭐 그냥 검색했잖아요. 뭐 베이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해시태그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브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럼 브라이트 캐릭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해시태그 검색도 가능해졌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다른 시퀀서 다른 JW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조금 더 확장돼서 발전돼서 이제 만든 것 같고 요 에디트 기능 이용해가지고도 여기 안에서 내가 이제 누구 를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태그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태그를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룹도 새로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빨리빨리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킥에도 되고 스네어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킥 선을 골라놓고 이건 비슷한 킥 다 보여줘 이러면 킥도 되고 스네어도 되고 그런 것들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클랩 비슷한 클랩. 여기 이제 바가 제일 비슷한 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짓을 맨날 하고 있는 짓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것도 약간 AI 알고리즘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 새로 생긴 기능들, 미디 에디터랑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들을 좀 봤고 또 악기도 새로 생긴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예. 어떤 게 있나요? 악기 보면은 여러 악기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도 좀 뭐 좋은 점은 여기 드럼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캐릭터랑 사운드 이런 걸 다 고를 수 있다는 게 좋아진 점인 것 같고 맥스폴 라이브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놀레이터 2가 있었는데요. 이제 3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멜드, 멜트라고 읽더라고요. 독일어라서 멜트가 있고 그리고 뭐 에이블튼 라이브 10점 몇에서 나오긴 했지만 드리프트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보면은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뭐 MEC라든지 이런 애들은 또 맥스폴 라이브를 까시면은 예, 서로 생기는 그런 녀석입니다. 트리톤 얘 진짜 좋아하는데 트리톤 그냥 킬게요. 키고 락을 빼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알아서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노이즈를 더 키우고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필터 그리고 윈드 그리고 저는 이 레인이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영화 음악 하시는 분들 그냥 환장하지 지금. 이거는 그냥 알아서 다 돼. 그 스피드, 레인의 스피드 같은 거고 스프레드
여기에 뭐 이펙트 하나에 그 샷다 내려야 될 것 같아. 여기 뭐 피치 룩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걸고. 그냥 앰비언트 뚝딱이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 알고리즘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은 또 서로 다른 그런 소리가 납니다. 또 이런 것도 파라미터들 움직이면은 다 실험을 해보면은 정말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이런 정말 식물이 이제 이름이 트리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자연의 소리 같이 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게 내장악기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뒤져보다 보면 뭐 요즘에 이런 느낌의 악기들이 없진 않은데 그럼 이제 또 설치하고 돈 주고 사고 막 라이브러리 또 깔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장악기다. 맞아.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즐겨 사용하는 게 녀석이고. 그리고 지금 이펙터로 왔구나. 인스트루먼트에서 사실 멜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알고리드믹 신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선 오실레이터, 사실 오실레이터라기보다는 보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A, B 두 개가 있고요. A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베이직 쉐이프라고 돼 있죠. 이렇게 사인파처럼 돼 있는데 쉐이프를 올리면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인파에서 삼각파에서 뭐 소투스에서 구애로 넘어가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톤을 바꿔주는 예, 이 두 가지의 또 그 알고리즘 안에서 매크로라고 하죠. 이제 매크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쉐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피드백. 아까는 얘가 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을 바꾸면은 랜덤하게 바뀌는 거예요. 매크로의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들어볼까요? 뭐 이런 소리도 인텐시티도 올리고 그리고 B도 한번 합쳐볼게요. 여기서 이번엔 칩. 이렇게 오실레이터 부에서 좀 실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하드웨어 신스로 보자면은 미니 프릭, 마이크로 프릭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매크로 가지고 노는 녀석이거든요. 그거를 좀 소프트웨어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에서도 플라츠라고 하는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아, 플라츠랑 비슷하다. 그거를 정말 크게 착안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소리도 사실 다른 센스로 만들려면은 뭐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소리들인데 요거 하나 돌리면 예. 디지털 파형의 소리들이 그 막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나는 애들이 네. 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좀 쓸모 있는 것들만 딱 압축해서 넣어놓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걸 바꾸는 파라미터가 우선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돌려도 너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네. 너는 이거 두 개만 돌려. 이런 느낌? 네. 사실 소리 만들다 보면 결국 네.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맞아요. 딱 그것들만 필요한데 그것만 딱 넣어놨네요. 이것도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려면은 또 뭐 저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근데 일반적인 작곡가들이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만들어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도 사운드 디자인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좀 나와줬으면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섞었을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걸 이제 섞어서 쓸 수 있고 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A, B의 각각의 envelope 그리고 LFO, 이제 matrix, matrix 이것도 예를 들어 뭐 LFO를 가지고 얘를 네, 그리고 LFO 들어가서 이제 shape 식을 바꾼다든지 바로 리버브가 마렵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피치 룩. 네. 네,
피치룸 다음에 또 저는 또 하이브리드 리버브를 항상 세트로 많이 바꿨는데 아니 두 개 다 거세요? 하이브리드 리버브랑 피치룹을? 피치룹은 약간 그래눌러 딜레이처럼 쓰는 거고 뒤에다가 하이브리드 리버브? 네, 하이브리드 리버브 걸어서 그냥 저는 뭐, 여기에 쉬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쉬머도 죽이고 저는 여기는 비거 스페이스에 그냥 멀리 그냥 확 보내버리는 보내버리고 쉬머도 당연히 섞어 쓸 수 있죠. 섞어 인터스텔라 가야 됩니다. 네. 우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뭐 엠벨롭을 좀 조절해서 가지고 놀면 엠벨롭 A도 B도 다 이렇게 저 뭐 별로 한 거 없잖아요. 네, 이거네요. 이런 악기와 함께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미디의 제너레이터라든지 알페지에이터 이런 걸로 섞었으면은 이런 거 솔직히 처음부터 나 이런 소리 만들 거야 하고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만지다가 어떤 무드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지다가 이렇게 가지네. 이렇게 인생 같은 너무 같다. 네, 우선 이 멜트라고 하는 악기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매트릭스 부분은 사실 웨이브 테이블이라고 하는 악기에서도 다 있었던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또 클릭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뜨고 뭐 할당하고 뭐 MP나 MIDI까지 다 할당 가능한 거. 저는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냥 크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올려주면 그냥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화면이 두 칸 다 분할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창 원래 이 그 MIDI 클립 창이랑 그리고 디바이스 뷰랑 클립 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좋아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축키가 바뀌어서 좀 지금까지는 좀 많이 헷갈려. 근데 저는 에블튼 라이브는 단축키 제가 에블튼 라이브 쓰는 이제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블튼 라이브 쓰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단축키를 잘 안 써요. 맞아. 저도 이제 저도 다른 DAW를 쓸 때는 단축키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에블튼 라이브 쓰는 친구들은 보면은 단축키를 잘 안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단축키를 한번 하면은 이거 뭐예요? 막 3년씩 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 왜 그럴까요? 이게 맨 처음에는 DJ들이 많이 썼거든요. 이 워프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타임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DJ들이 많이 쓰면서 DJ들은 좀 직관적이고 막 버튼 누르고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또 오른 클릭해서 그냥 나오는 이런 메뉴들을 주로 사용하셨던 것 같고 보통 뭐 작곡가들 또 딥한 작곡가들이 보통 단축키 써가지고 빨리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단축키도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많은 것들을 그냥 단축키 원하면 만들어라 니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자율성을 줘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멜트라고 하는 악기가 생겼고 이펙터 하나 또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것들 몇 개를 좀 알려드리면 우선은 저 로우라고 하는 Saturation, Overdrive 이런 계열 이펙터인데요. 우선은 그냥 오버드라이브처럼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얘는 좀 이제 너무 평온하니까 원래 진정한 오버드라이브는 평온한 걸 깨트리는 거죠. 네, 우선은 이거를 좀 빨리 어택을 없애고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올리면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드라이브 느낌도 되게 좋아요. 좋고 밑에 보면 이제 라우팅이 있는데 또 뭐 시리얼,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버드라이브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싱글이면은 하나짜리고요. 이제 시리얼이랑 패러럴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이겠죠. 시리얼로 하면은 스테이지 1, 2가 있고 1에서 하나 걸고 1에서는 좀 마일드하게 하나 걸어볼까요? 예.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좀 더 과격하게 걸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서 이제 쉐이퍼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 방식이랄까요? 예, 드라이버의 방식. 렉티파이어라고 하면 이제 뭐 앰프 이름이겠죠. 뭐 디지털 클립일 때 느낌. 또 에이블튼에서 또 드라이버 써보신 분들은 뭐 어떤 건지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걸 직렬로 얘 걸고 나서 2번 걸어서 더 이그러뜨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렬로 해서 이렇게 걸린 소리 저렇게 걸린 소리를 나중에 가서 합쳐서 내보내는 예, 이런 병렬 방식 그리고 밑에 보면 블렌드가 있죠 예, 비율도 이러면은 A만 아, 스테이지 1만 걸리게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B만 이 사이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또 멀티밴드가 있습니다 네, 멀티밴드면 이제 미드, 로우, 하이 음역대별로 다른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 양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드라이브를 가져갈 수도 있고 1차 보면은 위쪽에 이제 로우, 미드, 하이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는 이렇게 가라 하이는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 하면서 세 개의 프리퀀시 대역대를 다르게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킥을 가지고 노는데 오히려 뭐 아, 서브를 건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냥 서브가 아주 사인파처럼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데 그걸 일그러뜨려 버리면 오히려 저역이 좀 죽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역은 냅두고 미들 혹은 미들 하이만 걸어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싶다든지 5분 냅두고 점만 움직이고 싶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혁명적인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라이브 할 때도 되게 많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소리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매핑해가지고 이런 뭐 컨트롤러나 이런 데다 매핑을 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디스토션의 결들을 맞아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조금 재밌는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밴드가 어쨌든 되게 저는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여기 보시면 LFO랑 엔벨롭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LFO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쉐이퍼 1의 어마운트를 모듈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LFO에 따라서 드라이브 그냥 로우 및 로우 대역의 드라이브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모듈레이션도 매트릭스가 있다는 게 이게 들어가는 이펙터가 사실은 일렉트론에서 나온 뭐 아날로그 히트가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뭐 하드웨어를 또 넘어선 어떤 또 그런 방식을 좀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드 사이드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스테레오 이미지 만들 때 너무 용이한 거죠 미드는 이렇게 또 사이드는 이렇게 하면은 스테레오 이미지가 딱 넓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럽게 또 넓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네. 원래 뭐 EQ나 뭐 컴프레서에서는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 멀티밴드도 그렇고 미드 사이드도 그렇고 디스토션 세츄레이터에서 이걸 해놨다는 게 그 약간 뭐 디스토션 많이 들어가는 노이즈 음악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약간 너무 좋죠. 희소식이 아닐까 예. 네, 그렇습니다 또 마스터링 프로세서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스터링에서도 미드로 할 때 네. 예, 다른 어떤 세츄레이션을 주고 네. 싶을 때 세츄레이션 살짝씩 매기는 거 많이 하니까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미드 멀티밴드든 미드 사이딩든 간에 네, 그리고 피드백 이런 알고리즘까지 여러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RAW라고 하는 녀석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 녀석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원래는 에이블톤에 있는 드럼버스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드럼버스에 보면 그냥 드라이브 있잖아요. 네. 드럼만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걸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로우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로우 위주로 많이 쓰게 된 것 같고. 소인이 한 번 더 오시죠? 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와서.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네, 푸시는 다음번에 한번 하기로 하고 좀 이펙터도 사실 맥스볼 라이브에 있는 것들 그리고 좀 다른 것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다 하면 2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꿈처럼님 푸시를 기다리셨나 봐요. 푸시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이 푸시3가 보여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쵸? 네. 최근에 라이브 세트했던 거 어떤 식으로 세팅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시간이 있을 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네, 에이블턴 라이브 내용 조금 더 하고 푸시까지 해서
컨텐츠 한번 만들 테니까 저희가 또 불시에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공지를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올리면 보고 계시다가 봐야지 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보통 한 7시 반에서 8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멤버십 서비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